그림 파일을 가져와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가져오기를 누르면 나타나는 파일 형식의 STL과 OBJ는 모델링 파일이고요. SVG는 이미지 벡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SVG 파일을 가져오면 모델링으로 응용할 수가 있는데 SVG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나 잉크스케이프 같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 사진 파일을 가지고 SVG로 변환한 다음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변환할 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보다는 구글, 구글에서 한글보다는 영어로 검색했을 때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베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곰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색깔이 많은 이미지는요, SVG로 변환했을 때 조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요, 도구를 누르면요, 이미지 색상을 바꿔서 특정 이미지의 색상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흑백을 바꿔 흑백 이미지를 검색해 봅니다. 역시나 다양한 흑백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그레이 톤도요 SVG로 바꿨을 때 조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3D 모델링에 활용할 SVG 파일은 이렇게 흑과 백이 명확한 사진이 좋은데요. 구글에서는 단순히 흑과 백의 사진뿐만 아니라요, 여기 사용 권한을 바꿔서 이미지를 찾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미지는 JPG나 PNG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이런 이미지를 SVG 파일로 변환해주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PicSVG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이미지를 올리면 SVG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시로 이 사자가 SVG로 바뀌었는데 제가 한번 이것도 다운로드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사진을 업로드를 합니다. 이 PicSVG 사이트에서는 몇 가지 필터를 제공해주고 있어서요. SVG로 변환하는 이미지가 꽉 찰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인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PicSVG 사이트에서는 큰 이미지 파일은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이트로는 온라인 컨버터라고 하는 사이트도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서도 이미지를 SVG로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환한 이미지를 한번 틴커캐드에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PicSVG 사이트에 있는 사자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지금 이미지가 조금 크기 때문에 축적을 줄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 이미지도 SVG로 변환해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모델링은 만약에 3D 프린팅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출력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흑과 백의 이미지를 변환했던 SVG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크기가 조금 커서 줄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검색된 그림 파일을 SVG로 변환해서 3D 모델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델링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덩어리로 또는 구멍 도형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디자인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요, 사실 아예 SVG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어 SVG
프리라고 검색을 하면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SV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모델링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모델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죠?